안녕하세요. 2부 미니어처입니다. 이 도구는 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저는 그릇을 만드는 데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릇 모양이 완성되면 폴리머 클레이는 120도 오븐에 15분에서 20분간 구워주시면 됩니다. 메론 만들기 때 사용되었던 세 가지 색깔을 준비합니다. 크기가 일정하도록 잘라주세요. 아몬드 토핑은 굉장히 쉬운 토핑인데요. 안과 밖에 색을 준비하셔서 말아주시고 늘려주시면 끝입니다. 흰색 클레이를 삼각뿔 형태로 만드신 후 구워진 메론볼을 끼워 나갑니다. 흰색 클레이는 먼지가 아주 많이 붙는데요. 조심하는 방법은 주변을 청결히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메론 만들기는 앞전에 영상에서 이미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시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레진입니다. 이걸 칼로 긁어내셔서 자연스러운 빙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레진에 섞으신 다음에 조금씩 덜어서 표면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아몬드 토핑을 올려줄 차례인데요. 아몬드 토핑 같은 경우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레진에 살짝 적시셔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표면을 살짝씩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칼을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올려준 후에 바닐라 색감이 도는 시럽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시럽 같은 경우는 레진에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미니어처 많이 구독해주세요.